그거 대박 예견한 꿈이랬어. 아, 왜 한밤중에 다들 앉아 그렇게 나와 있어? 언니가 무서운 꿈 꿨대요. 아유, 애도 아니고 무서운 꿈이 어딨어. 형부가 총에 맞았대요. 응? 총 맞고 죽었어? 총 맞았으니까 죽었겠죠, 뭐. 아이고, 얘 좋은 꿈이야. 아, 얘 꿈에 피 보면 무조건 좋은 꿈이야. 아이고, 얘 꿈은 현실하고 반대래잖아. 아이고, 조서방 무지무지 오래 살겠다. 아이고. 4시간이 지났어요. 혹시 우리 형님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조수혜가 어디 칼 한번 맞고 그렇게 쉽게 갈 사람입니까? 그렇죠. 하긴 월남전에서도 그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살아오신 분인데 그럴 리 없을 겁니다. 아, 선생님! 어떻게 됐습니까? 두 분, 함정은 어떤 사이죠? 전 친구고, 전 동생입니다. 잠깐 따라오시죠. 저,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? 내상이 깊어요. 칼이 오른쪽 옆구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돌아가 큰 손상을 입었어요. 신장이요? 설마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? 생명이 위독합니까? 가장 큰 문제는 신장 동맥이 손상된 겁니다.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이미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. 일단 수술로 손상된 부위는 다 접합을 했고 수혈도 하고 있습니다만 혈압도 아주 낮고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. 선생님, 환자를 살려주십시오. 아니, 꼭 살려내셔야만 합니다.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. 조수영, 국회의원 조수영이란 말입니다. 환자가 누가 됐든 우수한테는 다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. 그러시겠죠. 당연한 말씀입니다, 선생님. 그렇지만 선생님, 그 사람은 아직 젊습니다. 지금 죽기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요.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합니다. 살려주세요, 선생님. 오늘이 고입니다. 부인이랑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주세요. 나 아직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. 네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. 설마 너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지? 그건 세상에 다시 없는 배신이야. 힘내자. 힘내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